자, 수열의 함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인데, 이제는 일반적인 수열,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가 아닌 일반적인 수열에서의 합까지 구한다. 그래서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합에 많이 쓰이는 새로운 기호가 등장합니다. 시그마라고 하고요. 이 시그마는 그리스 문자였지 싶어요. 내가 알기로 기억이 없다.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요. S에 대한 그리스 문자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 씁니다. 그냥 쌤이 쓸 때요, 그냥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똑같이 적으면 되고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됐죠? 자,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요거를 보고 우리는 보통 우리 SN으로 표시했잖아, 맞지? 근데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SN 말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다 하고, 여기 나오는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 불렀어요. 그 일반항을 여기 적어놓고요. 됐니? 일반항을 여기 적어놓고 그 다음에 1부터 N까지 더합니다 라고 나오거든. 자, 보세요. 이제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요. 1, 3, 5, 7 쭉 나와요. 자, 얘들은 등차 수열입니다. 맞죠? 내가 알고 있는 수열로 가봅시다.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자, 공차가 2고 초항이 1이니까 AN은 EN-1 그냥 바로 적을 수 있죠, 이제? 됐죠? 자, EN-1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S10으로 등차 수열에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형태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을 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적냐면, 자, 표현하는 방법은요, 시그마 이렇게 적어주고요, 일반적인 문자는 K부터 들어갑니다. K는 항번호예요. K는 1부터, 여기 1번호죠.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10번째까지 이렇게 적어줘. 됐나? 자, 밑에는 K는 뭐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일반항을 적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구해놓은 일반항을 여기 적는다고. 단, 일반항을 적어놓을 때는 여기에 내가 일반항이 EN-1이지만 EK-1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부터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K면 요 기호 문자로 따라가 줘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I는 1부터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나오는 게 만약에 똑같이 일반항이 이 형태였더라도 식 적을 때는 EI-1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도 뭐 적다 보면 그냥 N으로 막 적긴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는 딱 맞춰 적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서술형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챙겨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다르게 적으면 쌤 감점 당합니까? 무조건 감점 당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자 취급을 해주고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문자 취급하고 숫자 취급하고를 구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I를 문자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적어버리면 그건 다 상수로 취급돼버려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그렇게 풀면 안 돼. 자, 일단은 표현 방법입니다.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뒤에 나오고, 일단 시그마 자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 그래서 1부터 N까지. 당연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죠. 원래는 AN이 적혀야 되지만 밑에가 K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 있어요. 그냥 다 떼치우고요. 곱하기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나오면 시그마하고 우리 수트 좀 있으면 배우면 뭐 인테그랄하고 리미트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인테그랄이라는 지금 아직 안 배웠어요. 몰라. 근데 인테그랄의 그 기호를 풀 때, 그 인테그랄의 성질을 풀 때랑 얘의 성질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얘는 걔하고 비슷하고 나중에 뭐 리미트, 극한값을 구할 때 리미트라는 거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상관없이 다 된다.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때 가면. 자, 지금은 그냥 볼 때는 곱하기 나누기 안 됩니다. 됐죠? 서로 다른 두 수열을 더하기나 했는 거는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 빼기 있는 것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 됐지? 맞니? 그래서 연립방정식 가감법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가감법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는요, 여기 있는 이 상수는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수까지 같이 계산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알겠니? 상수와 공통상수가 모이면 그거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상수 곱해주면 되죠. 자, 요렇게 정리해라. 그리고 애들 초반에 제일 많이 틀리는 겁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자, 시그마 1부터 n까지 상수가 나왔어요. 원래 시그마 1부터 n까지 뭐 일반항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기에 k는 1부터 이렇게 나오지만 쌤 요 k도 생략합니다. 나중에 되면. 왜? 요거 적어주면 요거 맞춰줘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자, 근데 일단 k는 1부터 n까지 뭐 2k 이렇게 돼버리면 풀 수 있죠. 만약에 여기 3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거는 1 집어넣으면 2고요, 2 집어넣으면 4고요, 3 집어넣으면 3까지죠 3 집어넣으면 6이고요. 이거 더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로 나왔어요. 1만항이 상수야. 문자가 없어. 이럴 때는 봐봐, k에 1을 집어넣고 싶은데 1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2예요. 2를 집어넣고 싶은데 또 없죠. k자리가 없으니까 또 2죠. 3을 집어넣고 싶어요. 4까지 계산하라니까. 근데 k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2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2만 몇 번 나오는 거야? 3번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얘랑 얘랑 곱한 것만 정리됩니다. 그래서 얼마? 6. 봅니다. 상수만 적히면 여기 있는 항의 개수만큼 더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 맞지? 그냥 상수도 이만큼 더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계산할 때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맞지? 1을 10번 더하면 1 곱하기 10이니까. 이해됩니까? 자, 중요한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K,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몰라요. 우리는 제대로 아직. 공식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공식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공식은 좀 이따 뒤에 나오고, 시그마가 뭔지부터, 그리고 이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 센과 뺄 센 정도는 연립해서 풀 수 있다는 정도,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뭐 별 내용 없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수열 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아닙니다. 맞죠? 그냥 수열이야. 지금 잘 몰라요. 자, 첫 번째 항이 10이고 열 번째 항이 1이라고 문제 줬어. 이거 써먹겠죠? 자, 이때 얘 정리합니다. 내가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 시그마에 대한 거 얘기를 한 게 안 한 게 있는데요. 시그마는 K는 3부터 10까지 하면 세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하겠죠. 내가 여기 일반항 뭐 AK 적어놨으면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해서 10까지. 맞지? 근데 시그마의 일반적인 계산법에는요, 1부터로 정리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아요. 1부터 10까지에서 빼기, 1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죠. 기본적으로 맞추면 1부터 10에서 1부터 2까지 빼면 3부터 10까지가 나오니까. 항상 얘를 1로 맞춰주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알겠니? 알겠어요? 요것도 뒤쪽에 나오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 알고 있어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걸 이용해서 풀 거거든. 그거 이용해서 안 풀면 이거 다 적어줘야 돼. 다 적어볼까? 다 적어봅시다. 자, 지금 시그마 잘 모르니까 1부터 때려넣으래. 맞지? K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1입니까? 2 집어넣으면 A2. 쭉 가서 어디까지? 9번째 항까지 계산한 거. 이게 이 앞에 있는 얘였죠, 얘. 맞죠? 에서 뺍니다. 뭐를 어디부터 집어넣으래? 2부터 집어넣으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쭉 더하면 9번째 항 나오고 10번째 항까지 계산하라 했죠. 여기는 10까지니까. 맞지? 이거 계산하면 자, 2부터 이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빼기니까. 맞죠? 그러면 쭉쭉쭉 날아가다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날아가요? 9까지 날아가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첫 번째, 그리고 열 번째. 맞니?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니까? 10이죠? 열 번째 항이 얼마예요? 1이죠? 맞니? 그래서 빼면 얼마 나온다? 9 나온다는 거죠. 맞죠? 나중에 시그마 성질 좀 더 배우고 난 뒤에 아까 쌤이 얘기해주던 1부터 정리하는 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나중에. 일단은 지금은 뭐 시그마 이제 배웠다 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두 번째 해봅시다. 어떤 수열이 있어요?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AK값, 그러니까 이거 확인했더니 공식이 N제곱 나왔어요. 맞죠? 맞니? N제곱 나왔어요. 이때 얘 갖고 와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이 아니고 N까지. N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 공식 새로 적은 거야. A의 2K-1 더하기 A의 2K. 이거는요, 시그마 K는 1까지 EN의 AK와 같습니다. 자, 이거 어디 적혀 있습니까, 혹시?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면 좀 적어 놓을래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편해요. 당연히 몰라도 일일이 계산하면 그냥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내가 1 집어넣어 볼게요. 얘 한번 풀어보자, 이 말이야.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이게 지금 한 세트죠. 맞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2 집어넣으면 3, 4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또 한 세트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몇 번, N번 정리하면 N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2N-1이가? 맞죠? 여기 N 집어넣으면 A2N 되죠? 맞지? 이거 가만히 쳐다보면 그냥 1부터 2N까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이 다시 생기버립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겁니다. 됐죠? 근데 모른다고 답을 못 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필수로 외워봐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되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금방 끝나죠? 이 방법으로 따진다면 봐봐, 얘가 두 개니까 여기는 한 개지. 항의 개수가 같아지려면 얘가 N이면 얘는 두 배가 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항이 두 개가 하나를 줄었으면 개수가 두 배로 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요게 10이었네. 두 개짜리가 10이면 한 개짜리는 얼마 되면 돼요? 20 되면 되죠. 이 공식으로 따라간다면 그럼 여기 20 집어넣으면 답 4번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답은 4번인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풀고 그냥 내가 일일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쌤이 그냥 정리해 준 거고. 자, 얘는 풀어볼게요. 그냥 하나씩 넣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죠. 세트로 20원하면 얼마 돼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30원하면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해서 10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뭐 나와요? 19 더하기 20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보니까 첫 번째부터 그냥 20까지 더한 거야. 맞죠? AK라면 여기 1부터 20까지 가면 되기 때문에 N에 20 집어넣어라. N 20이면 여기도 20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값 얼마 나온다? 400 나온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봐봐, 이거 없어도 풀 수는 있어요. 없어도 풀 수는 있는데 요령 조금만 있으면 눈에 보이고 빠르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적어준 것 뿐입니다. 그렇죠? 꼭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아, 살이 쪄가지고 이게 짜증 나마 이제. 아, 자, 볼게요. 옳은 것만 골라라 되겠죠. 실제로 이거 나중에 문제 시험에 접하잖아, 맞지? 합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이 시그마의 기호를 이용해서 푸는 이 문제에서 더 많이 틀려요. 뒤쪽에 나오는 그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이거에서 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할 때 조금 차근차근 해봐야 돼요. 시그마가 뭔지에 대해서. 자, 기억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 했어요. 맞죠? 그럼 내가 요거를 조금 따로 정리합시다. 얘는 K는 1부터 9까지 AK 빼기 1부터 9까지 10-K 이렇게 나오죠. 맞죠? 따로따로 정리할게요. 얘는 얘부터 정리할게요. 얘는 뭔데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아홉 번째 항까지 가세요. 이 말이죠. 빼기 얘는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9 나오죠? 2 집어넣으면 8 나옵니다. 맞죠? 쭉 집어넣어서 9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지막 9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맞지? 결론적으로 얘는 뭐 한 거야?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는 뭐 나온다? 0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기억은 안 난 말이에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니은은 2,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8, 10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얘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죠. 맞죠? 이거 일반항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일반항 찾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얘는 지금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일반화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수열 파트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요걸 가지고 풀어서 얘가 나온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여기 1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1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여기 적을게요. 2 집어넣으면 요거 플러스 1 되니까 4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4 집어넣으면 플러스 8이고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됩니다. 맞죠? 자, 얘랑 얘랑 같냐고. 다르죠? 부호 자체가 완전 반대잖아. 맞지? 만약에 이게 k-1이나 k+1이었으면 이 식은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른 거 확인했죠? 요게 만족하려고 그러면 요게 k 대신에 k+1이었으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이구 이거 뭐야.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은 이제 우리 나중에 나오는 이제 여러가지 수열 형태에서 수열에 갖고 하는 걸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볼게요. 1부터 10까지죠. 지금 문제 한번 적어갑시다. 2k-1 더하기 2k분의 1이야. 자, 얘 정리하면 1부터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쭉 가서 뭐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19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 되죠. 맞지?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 봐라 이건데 문제에서 얘랑 봤네요. 얘 정리하면 뭔데? 1부터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20까지 가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형태는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시그마 1부터 20까지 K분의 1. 됐습니까? 자, 이것도 실제로 따진다면 내가 아까 공식 기억납니까? 아까 공식 기억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2K-1 더하기 A2K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와 같더라 하는 거 공채웠죠. 실제로 이게 이거죠. AK가 K분의 1이라면 AK가 K분의 1이라면 2K-1은 이 자리에 2K-1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 나오죠. 맞죠? 그리고 2K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 자리에 2K 집어넣으면 2K분의 1 되니까 공식만 알아도 그냥 해볼 것도 없고 그냥 해도 넘어가도 돼요. 근데 뭐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는 거 내가 조금 더 1초라도 속도 줄이고 싶으면 알고도 가는 거 되겠죠? 일단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 시그마. 자, 얘는 이제 틀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도 알겠지만 이렇게 풀었다 그리고 틀렸다 그러면 이제 접어야죠. 자, 봅시다. 시그마는 더 쌤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 했죠. 맞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K는 1부터 10까지 3AK-1을 제곱한 것들의 합이잖아. 맞지? 여기에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완전 제곱 10입니다. 풀면 얼마 돼요? 9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이제 시그마 쓰면 되는데 시그마 쓰려니까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그러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 9 A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6 AK 플러스 시그마 1부터 10까지의 1이죠. 맞죠? 당연히 여기 K는 1 다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냥 이제 안 적는 겁니다. 귀찮아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는 거 그대로 다 써먹으려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붙이거든요. 나중에 너 계산할 때는 이거 암산이죠. 다 9 나갈 수 있어 없어? 상수는 나갈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9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6 또 나갑니다. 맞죠? 1부터 10까지 AK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1부터 10까지 1이죠. 자, 이제 요 놈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 놈은 나도 몰라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문제 줬잖아.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제곱한 놈은 5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5라는 거니까 얘는 9 곱하기 5에서 45가 되어버려요. 맞니? 얘는 얼마니? 3돼 있어요. 얘가 3이라고 하면 6, 3, 18에서 빼기 18이죠. 맞지? 그 다음 얘는요 많이 틀립니다. 초반에 실수예요. 실수. 이거 틀리는 나중에 시험 돼서 틀린 사람은 없어요. 문제 푸다가 틀리는 거지. 상수만 나온다면 여기 원래 k는 1부터잖아. 맞지? 근데 상수만 나온다면 그 항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 10이죠. 10. 1 아닙니다. 얘 다음 얼마 돼야 돼요?
37입니까?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아까 덧셈 뺄셈 틀어놓을 수 있다는 거는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덧셈 뺄셈 틀어놓으면 내가 일리빵시 가능하다 했죠. 맞죠? 자, 시그마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1부터 5까지 BK죠. 맞나? BK는 10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5까지 AK 빼기 시그마 1부터 5까지 BK는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지? 원래는 이게 연립됩니까 안됩니까 애들을 막 헤매는데 요 편하게 해서 하려고 하면 치열한 거잖아. 맞죠? 이거를 자 시그마 AK 1부터 5까지를 그냥 A로 놓고 시그마 1부터 5까지 BK를 B라 넣으면 얘는 그냥 A 더하기 B는 10이고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연립하면 2A는 6이니까 A는 3이고 B는 7이겠죠. 요 정도 계산은 빠르게 가도 되죠. 그래서 A는 3이고 얼마다? B는 7이다. 문제 답은 나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연립 방식으로 정리해서 풀면 된다. 어려운 거 아니다.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는 하면 안 돼요. 시그마 두 개가 곱할 수는 없어요. 각각 구한 다음에 계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나왔는데 이제 요게 앞에 있는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문제죠. 지금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 곱하기 K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죠. 이제 맞지? 자 일단 얘는 10이에요 상수니까. 근데 문제는 얘잖아. 자 요 앞에는 얘 이거 지금 뭔데 이게 누구의 일반항이니?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초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가면 돼요.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납니까? 공비가 R이 1보다 크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맞죠? R이 1보다 큰 3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3-1의 초항이죠? 초항은 요 앞에 있는 거긴 한데 헷갈리면 그냥 숫자에 1 집어넣어도 됩니다. 맞죠? 자 1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긴 6번까지 가잖아. 요거죠? 그 다음 빼기 얘는 아까 얼마인다고? 상수니까 12. 정리합시다. 얘 풀면 이거 2분의죠? 3의 6제곱. 설명이 계산 다 했나 이거? 자 2분의 3의 6제곱 빼기 1 빼기 12가 맞나? 얘 얼마나요? 3의 5제곱 얼마인데? 243. 왜 이러고 했는데? 3의 6제곱은 720 9죠. 자 요거 정리하면 되죠.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364 빼기 10이고요 얘 풀면 얼마 나와요? 352 나오겠죠. 그 다음 2번 자 2번 문제 볼게요. 시그마 1부터 8까지 5의 k제곱 분의 3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k제곱 됐죠. 이거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나누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부터 8까지 3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k제곱 나누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틀립니다. 곱하기 나누기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 안에서 먼저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정리가 안 되잖아 원래대로 하면. 그럼 깔끔하게라도 만들어 놔야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이렇게 한번 읽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3의 k제곱입니까? 그 다음 요렇게 한번 읽으면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이죠. 됐나? 자 요거 정리합시다. 이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죠. 떨어뜨려 놓으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쌤 떨어뜨려 놓으시면 안 적을게요. 자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죠. 계산하기 귀찮아졌다는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도 뭐 해야잖아. 계산합시다. 공비가 둘 다 1보다 작아요. 그럼 1-r분의 쓰는 게 맞죠? 자, 1 빼기 5분의 3. 초항 얼만데요? 여기 1 집어넣어라.
내가 다시 했지만 일반적인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지수가 n-1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조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n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1 있다고 1 하면 안 됩니다. 조항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맞지? 그 다음에 1 빼기 5분의 3에 8제곱이죠. 됐나? 더하기. 얘는요, 1 더하기 5분의 2죠. 빼기 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 다음에 처음은 마이너스 5분의 2고요.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에 8제곱입니다. 자, 이거 얼마예요? 5분의 2가? 이거 5분의 3이죠. 번분수 쓰면 2분의 3 되나? 자, 2분의 3. 1 빼기 5분의 3에 8제곱.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 5분의 7입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5분의 2잖아. 번분수 쓰면 마이너스 7분의 2죠.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2에 8째. 그냥 분배 풀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상수 좀 이따 합시다. 상수 좀 이따 합시다.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 2분의 3에 5분의 3에 8째고 에 부호 반대네.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얘도 이거 풀면 플러스 7분의 2에 마이너스 5분의 2에 8째고 그 다음에 상수 이거 계산하면 2분의 3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분의 2 통분하면 14분의 21 빼기 4가 4 14분의 17 맞죠? 플러스 14분의 17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에요. 이거는 뭐 더 이상 계산 못하는 숫자들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되겠어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내 문제로 끝나서 문제 유형을 좀 덜 받긴 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문제 많이 틀려요. 애들 알겠지? 뒤쪽에 나오는 거듭제곱의 합보다 얘가 훨씬 많이 틀려요. 초반에 알겠어요? 꼭 잡고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